한적한 시골 마을 2차선 도로에서 25톤 덤프트럭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마주오던 차량은 급히 속도를 줄였지만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는데요. 사고로 인해 덤프트럭 운전자는 팔과 등에 골절상을 입었고 마주오던 차량 운전자도 다쳤습니다. 덤프트럭이 쓰러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찰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찔해 보이죠? 네. 내리막 우회전으로 이렇게 도는 과정에서 휴게 빵꾸가 나보니까 그대로 전도를 했더라고요. 운전자가 차량을 제어할 수 없었던 상황. 대체 왜 주행 중 타이어가 터졌을까요?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전동차 타이어가 가장 약할 때가 바로 여름입니다. 왜 그러냐면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한 40도 정도 높아져요. 그러면요, 타이어 연도가 5년 미만인 차는 그래도 괜찮은데 타이어 연도가 5년 이상인 차는 파열되기가 쉽죠. 코너 돌 때는 한쪽으로 무게가 쏠리기 때문에 그러면 타이어가 약해지는데 파열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꼽는 사고 원인은 따로 있었는데요. 커브니까. 커브에서 그래도 천천히 오면 되는데 과속을 해요. 내리막 급커브길에서 감속하지 않았다는 덤프트럭. 도로에는 과속방지턱도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과속방지턱이라는 것이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이기 때문에 사고 예방이 가능하고요. 의무로 뭐 내리막길이나 커브길에 꼭 설치해야 된다라는 이런 규정은 없지만 만약에 안전상의 이유라든지 사고 예방을 위해서 도로관리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 그렇게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사례와 관련해서는 내리막 급커브길에서 운전자가 스스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속도를 충분히 줄여서 운전하는 습관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